마지막은요, 준호 씨, 찬성 씨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댓글 하나 채워주셔야 돼요. 저희가 저희 스스로 채우는 거죠. 예. 어떻게 지금 생각나셨어요? 생각나시면 알려주세요. 예, 제가 시간 드릴게요. 1, 2, 3 다 됐어요. 찬성이는 왜 마지막 대답에 답을 못했을까? 크, 멋있네요. 다시 한번 멋있게 한번. 찬성이는 왜 마지막 대답을 대답을 못했을까? 왜 안 했니? 대답해 임마. 갑자기 죄송해지네요. 박지윤의 성인식 듣고 오셨습니다. 재밌죠? 네, 재밌습니다. 지금 너무 재밌어요. 예, 이게 참 좋네요. 사실 저희가 2시에 이렇게 활발하게 있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숙소에 이렇게 피곤하시면서 피곤하실 때 주무시는 것보다 시간 날 때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저요. 수다 떠는 거 좋아해요, 저희가. 찬성 씨는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나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또 2PM 여러분이 나오신다 해가지고, 문자 봐요, 벌써. 수천 개가 왔어요, 수천 개가. 자, 문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통통하던 기준에 대해 또 함께 상담해보자 했잖아요. 그건 안 잊어버리셨네. 호빗들의 저녁 식자죠, 오늘은 예. 호빗들이 저기 그렇죠. 했다. 네. 네, 184이기 때문에. 184, 아쉽다. 예. 호빗. 나이탑을 신어야 나이탑을. 깔창길 거야. 그러지 마요. 난 어떻게 하라고.
자, 근데 찬성 씨, 준호 씨, 준호 씨는 네, 예. 통통하다는 기준은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기준? 제 보편적인 대답은 이제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온 기준 기준이겠다. 그게 딱 기준이죠. 아, 평균. 예. 찬성 씨는요? 저요? 저 네. 글쎄요, 통통하다는 기준이 되게 애매해요. 어떤 분들은 그 볼살이 통통한데 되게 몸이 마르신 분이 있고, 그죠 그죠. 어떤 분들은 볼살이 되게 없으신데 몸이 좀 통통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무슨 뭐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피해 가시겠다. 네, 그렇죠. 아, 근데 그 사람마다 네. 기준이 있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나만 바보 된 거고. 그렇습니다. 사실 자기가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가 통통한 게 남자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기가 또 좋아하는 부위가 있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 지금. 준호야! 아, 준호야! 준호야! 아, 저 팔꿈치, 팔꿈치. 저도 손가락 되게 좋아해요. 예, 팔꿈치 좋아요. 찬성아, 너무 좋아해요. 손톱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럼, 여자 손톱. 그렇죠. 예. 아, 전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기준이 있으면, 세 명은 저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손톱이, 어, 잘 보여, 이게. 예. 예, 남자들, 야, 예. 그렇습니다. 호빗족들이래요, 예. 지금 1cm 까전 씻고 빨리 도망가자 우리. 네, 남자들에게 궁금한 질문들이 왔는데요. 네. 자, 9187님은 이은주 씨가 남자들의 통통한 기준은 날씬한 몸, 글래머러스란 가슴, 예. 네, 젖살 약간 안 빠진 얼굴이라던데 진짠가요? 무슨 말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방금 제가 그러니까 말한 이 세 가지가 남자들이 생각하는 통통한 기준, 말씬한 몸, 그 뭐 예, 통통한 기준이라 생각하시는 그런 거라고. 사실 이거는 그냥 각자 취향 같아요. 근데 이게 그렇죠. 예. 통통한 기준이라고 그런 거면 날씬한 몸 플러스는 뭔가요? 그렇죠. 아, 남자들이 지금 살짝 맥주 한 캔을 하시면서 그쵸. 지금 투팸 여러분들과 재밌는 얘기 하고 싶어서 예. 이게 바로 좀 착한 여자죠. 아, 예. 착한 여자분이 이런 착한 여자분이었군요. 아, 전 이래요. 새로운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자, 자, 이어서 그러면 이렇게 준호 씨, 찬성 씨 예. 문자 한 번씩 읽어주세요. 아, 네, 그 7624님이네요. 진짜 궁금한데 남자들은 왜 키 말할 때 3cm씩 속여서 말하나요? 저 그럼 181 되는 거고요. 아니에요, 크잖아요. 네, 저는 사실 3cm 안 속인 거고요. 184입니다. 네, 네. 아, 저희는 속이는 건 없어요. 네. 키에 대해서 속이는 건 없고, 속이는 게 없네요. 네. 죄송한데 그게 제대로 된 답변이 없어서.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살짝 살짝씩, 뭐 솔직히 전 옛날에 예 고백할 거 하나 있네요. 데뷔 초기 때 2005년도에 데뷔했을 때는. 키가 181로 나왔더라고요. 아. 전 1cm 속였어요, 그때. 1호? 네. 아니, 181이나 1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 살짝 올려달라고 하니까. 뭐. 근데 전 180입니다. 제가 이 대답을 하고 싶은데, 남자들이 왜 키를 속여줘 말하냐면,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키 큰 남자분들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괜히 그 여자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오히려 키를 조금씩 마음으로 속이지 않나. 그런 것도 있겠네요. 예, 그런 거는 거짓말은 아니니까 그래도 보기 좋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잘 보이기 위한 방편인가요? 애교죠. 그렇죠. 예. 애교라고 봐야죠. 애교로 봐주세요. 예, 애교입니다. 네. 야. 자, 그리고 이어서 준호 씨도 문자 읽어주세요. 예. 501님. 네. 남자랑 여자랑 보는 눈도 다른가요? 당연히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시점도 다르고. 예, 성별이 다르니까 이제 여자분께서 남자의 보시는 그 신체 부위를 하면 뭐 엉덩이가 될 수도 있고 딱 벌어진 어깨. 자꾸 엉덩이 말씀하시면. 아, 제가 엉덩이가 사실 있어요. 과속 방지. 네. 그렇게 다들 과속 방지. 그렇게 다들 틀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는 눈은 어쩔 수 없이 다들 다른 것 같아요. 취향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어떤 분은 제 손이 막 이쁘다고 막 이쁘지도 않은 손을. 참 특이하신 분들 많아요 이 세상에. 네. 네. 그쵸, 뭐 남자가 보는 남자, 제가 보는 남자가 멋있을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 딱 벌어지고 근육이 이제 잔근육질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맞아요. 다들 투피 여러분 근육질이잖아요. 근육질이고 싶어. 워너비 근육질이에요. 네, 그렇죠. 강하던데. 오늘 그 이번에 네. 보면 막 자켓 벗어 던지고 싶고 막 그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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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거죠. 그러고 싶다. 네. 그 아 그래요. 그럼 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8145. 남자 아이돌끼리 있으면 여자 아이돌 얘기하나요? 아. 저는, 저희는, 예, 얘기합니다. 카라 친구들. 제가 원더 기획사인가요? 저희도 원더버스. 저희도 원더버스 얘기 자주 하죠. 그렇죠. 예. 아, 얘네들 미국에서 잘하고 있나? 아, 얘네들 앨범 준비 잘하고 있나? 아, 그럼요. 예. 예.